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박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11월 14일 오후 블리자드의 초대를 받아 많은 유튜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12월 7일 이 시즌 시작과 함께 등장할 신규 영웅 라마트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기본 공격부터 스킬 그리고 궁극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봤으니 하나하나 최대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이 불가능했어서 기존에 공개된 다양한 라마트라 이미지에 제가 최대한 자세히 흉내내 설명해드릴 테니 한번 상상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라마트라의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라마트라는 제냐타와 함께 수도원에서 스승 몬다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련에 불만족을 느끼고 수도원을 떠나 널 섹터를 창시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진영의 새로운 영웅이다 보니 PVE에서의 그 비중도 큰 영웅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마트라의 핵심은 옴닉폼과 네메시스 폼이 있다는 건데요. 먼저 기본 공격은 공허 가속기라고 합니다. 이 기본 공격 에는 모이라처럼 좌클릭과 우클릭이 따로 있었는데요. 옴닉폼일 때 좌클릭의 경우 한탄창의 백발인데 지팡이에서 투사체가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가는 느낌입니다. 헤드샷 데미지도 있는지 데미지가 상당해 보였는데요. 약간 좌클릭을 쏘는 느낌이 오리사와 자리아르를 합쳐놓은 느낌? 빠른 투사체의 소정 같기도 했고요. 옴닉폼일 때 우클릭의 경우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방벽을 설치합니다. 쿨타임은 10초였고 방어력은 1000이었는데요. 뭐 자세한 수치는 출시되면서 조정될 수 있겠죠. 시그마 방벽 정도의 크기에 약간 평평한 느낌이었는데요. 방벽은 뭔가 징 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소환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옴닉폼일 때의 스킬 중 하나 이 스킬 탐식의 소용돌이라고 하는데요. 나노 구체를 발사하고 지면에 닿으면 폭발 피해를 주는 역장을 생성합니다. 범위 자체는 시그마 궁보다는 약간 좁은 느낌이었는데요. 효과는 세 가지였습니다. 데미지를 주고 느려지게 만들고 공중에 있는 영웅을 아래로 당긴다고 합니다. 쿨타임은 10초가 넘었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스킬은 쉬프트 네메시스 폼으로의 변환입니다. 네메시스 폼으로 변신하면 좌클릭과 우클릭이 모두 변하는데요. 좌클릭의 경우 주먹을 내지르며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좌클릭을 누르는 모션 자체는 제냐타와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팡팡팡팡 하면서 충격파가 발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정도 거리를 두고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네메시스 폼일 때 우클릭을 누르면 이동속도는 감소하는 대신 전방에서의 피해를 대폭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둠피스트의 파워블락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러한 네메시스 폼으로의 변신 쿨타임은 8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 절멸이라고 합니다. 네메시스 폼일 때도 쓸 수 있고 옴닉폼일 때도 쓸 수 있는데 옴닉폼일 때는 네메시스 폼으로 변신하고 네메시스 폼인 상태면 그대로 네메시스 폼을 유지하는데요. 주변 적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줍니다. 약간 모이라 빨대를 주변 모든 적들에게 꼽아놓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네메시스 폼에서의 좌클릭과 우클릭 그리고 이 스킬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변 적들에게 궁극기로 피해를 입히면 그 궁극기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까지가 기본 공격, 스킬, 궁극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온 소감은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로드호그처럼 이동기가 없어서 조금 답답할 것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어떤 영웅인지 감이 오시죠? 신규 영웅 라마트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 어떠신가요? 개발진 내부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영웅이라고 했는데요. 오버워치2도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어서 정말 조만간 신규 영웅 라마트라를 플레이해볼 수 있는데 탱커 유저로서 하루빨리 라마트라를 플레이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지난 소식 영상 이후에 해당 슈퍼땡스를 쏴주신 나는야 백김치님, 코인카님, 딘님, 서울스라이프님, 나분대장님, TW님, 피나리님, 신니님, 이걸지님, 김대양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슈퍼땡스를 쏴주시면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과 함께 꼭 하트와 답글을 남기고 있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를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요마! 그나저나 라마트라의 탐식의 소용돌이 안에서는 파라가 소용없나요? 소용돌이 소용 음메 드래곤 죄송합니다.